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고독하고 쓸쓸한 관상입니다. 사람을 살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관인팔법 중에 고안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인팔법이란 것은 관인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여덟 가지 방법으로 살핀다고 해서 관인팔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람을 보고 그 기운이 어떤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주가 되는 것은 기운입니다. 기운. 그중에서 고안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는 외로울 고입니다. 이 한은 찰 한자고요. 외롭고 차다. 뜨겁고 차다 할때그 차다입니다. 외롭고 찬 추운 관상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봤을 때이 사람한테 느끼는 기운이 어떤 사람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묵직한, 육중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악하게 보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용맹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 기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고안지상은 관상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사람이 고안지상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송해 선생하고 이 사람이 고안지상입니다. 이 장면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 사람이 출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 나이가 61살입니다. 근데 98세인가로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이 난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형체를 한번 보십시오. 송해 선생의 형체하고 얼굴 한번 보십시오. 송해 선생은 얼굴에 꽉 차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뼈가 드러난 그런 얼굴입니다. 체상도 그렇죠. 우리 몸은 살이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뼈는 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살은 음에 해당됩니다. 이 양음은 음양은 음양의 이치의 그 음양입니다. 그래서 뼈가 단단하고 살은 좀 부드럽죠? 음양은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상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죠?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잘 굴러가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체는 뼈가 살을 이긴 것입니다. 극한 것이죠. 극하면 좋지 못합니다. 이 사진 한장 보십시오. 에베레스트산입니다. 여기는 흙이 없습니다. 다 돌이죠. 돌로 이루어진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이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쉽게 오를 수 없는 그런 산이죠.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춥습니다. 이게 고안지상의 그 기운입니다. 사람을 봤을 때 이런 기운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은 고안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살은 다시 말해서 땅입니다. 땅은 기름져야 되죠. 여기에는 지금 식물이 없습니다. 여기는 꽃이 있는데. 이래서 사람의 몸에 살이 알맞게 있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살이 빠지면 좋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살이 단단하게 있어야 보기도 좋고, 운세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배가 나온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상 좋지 않죠. 하지만 안 나온 것보다 나이가 들수록 좀 나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나오면 좋지 못합니다. 어쨌든 살집은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전혀 살집이 없죠. 살집이 없으니 초목이 자랄 수 없습니다. 초목이 자랄 수 없는 땅은 이것은 죽은 땅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살이 뼈를 잘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기도 좋고 운세도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긴 형체인지. 형체와 뼈가 고독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뼈가 돌출됐다는 것이죠. 목이 길고 목이 굉장히 깁니다. 목에 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어깨에 살이 없기 때문에 이 목에도 살이 없는 것입니다. 어깨가 수축하고 좀 벌어져야 되죠? 어깨가. 근데 어깨가 이렇게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늘고 몸이 굉장히 가늘죠? 송혜선 선생은 좀 두툼합니다. 앉으면 흔드는 듯하다. 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있을 때 떠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앉아있을 때좀 묵중한 그런 느낌이 나야지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고안지상인 것입니다. 고안지상. 이런 상은 고독하고 쓸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관상학적으로 봐서 운세가 좋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살집이 있어야 됩니다. 살집이 이때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되는 좋은 것입니다. 이 관상은 조화 균형입니다. 항상 어느 부위든 머리든 몸이든 손이든 발이든 조화 균형이 맞아야지 좋은 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조화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조화 균형이 안 맞는다면 만들어야 되죠. 그 만드는 것은 운동을 하시면 몸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화 균형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죠. 그리고 좀 얼굴 같은 것은 많이 웃으면 얼굴에 좀 살집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얼굴의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말년에 볼 것도 없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다 가는 그런 관상입니다. 오늘은 고독하고 쓸쓸한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